따라하기만 하면 명품 요리가 한가득. 소문난 음식 솜씨로 우리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은 손맛의 달인 대한민국 대표 요리연구가 정혜임. 손쉽게 뚝딱 만들어 근사하게 즐긴다. 정혜임 선생님이 선사하는 인기 만점 손맛 가득한 요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요리 왕이 되고픈 광희와 진정한 요리의 여왕 정재희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니 하루하루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재료가 생선이라고 들었어요. 네.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요? 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아이고, 강, 네? 바다 둘 다 이제 사는, 네. 연어로 아주 인기 만점인 연어 깨범벅구이. 오, 연어! 다시마 조리. 네? 두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맛도 두 배, 즐거움도 두 배, 두 가지 음식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맛도 건강도 최고. 다시마의 변신은 무죄. 달콤 짭조름하게 졸여 감칠맛 나는 다시마 조림과 부드러운 연어와 고소한 깨의 환상궁합. 자꾸만 손이 가는 연어 깨범벅 구이. 재료 살펴볼까요? 다시마 조림 재료는 불린 다시마, 홍고추, 채썬 마늘, 물, 간장, 꿀, 청주, 매실청, 통깨. 연어 깨범벅구이 재료는 훈제 연어, 흰깨, 검은깨, 밀가루, 카놀라유, 간장, 청주, 어린잎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다시마 조림과 연어 깨범벅구이.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네. 다시마 조림부터 만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근데 네. 사실 다시마는 근데 육수를 뽑을 때 필요한 재료고 밑국물을 낼 때 필요한 재료인데 이렇게 밑반찬으로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국물 뽑고 나온 나머지 다시마가 너무 아깝잖아요, 버리기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살짝 그 끓이면 맛난 맛이 다 이제 빠지지만 네? 사실은 또 다른 좋은 성분이 남아있거든요. 네? 알긴산 같은 요오드 같은 이런 성분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오늘은 그냥 마른 다시마를 네. 다 불려가지고 그리고 삶아갖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졸이면 됩니다. 이게 마른 다시마를 지금 불린 건가요, 선생님? 네, 불렸죠. 허, 진짜 커요. 네, 크죠. 세상에. 네, 이거 좀 적당하게 예? 썰어가지고 삶아야 되겠다, 그죠? 예. 네, 이거를 이게 하루 불린 거라고요? 아,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끈미끈한 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죠. 네,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 이 미끈미끈한 성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미역에는 네. 아니 다시마에는 어떤 좋은 성분이 있죠, 선생님? 네, 우리가 뭐 또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는 네? 그 요오드 성분도 아직 남아 있고. 요오드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알긴산. 알긴산. 네, 알긴산 많죠. 예. 네, 그런 걸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그렇죠. 끓는 물에다가 다시마를 예? 이렇게 넣고. 이제 좀 삶아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삶으면 되죠?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네. 이제 삶아주시면 좀 부들부들해지거든요. 네. 네. 좀 만져봐갖고 손가락 끝을 깍 눌리갖고 다시마가 손가락 끝이 쑥 들어가면 다 된 거예요. 오, 네. 이거 좋은 팁인데요. 자, 이렇게 삶아낸 다시마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요. 네. 볼게요. 자. 오! 이렇게 이제 삶아지니까 아주 네? 막 좀 불어갖고 통통하게 커졌죠. 보세요. 네, 진짜 커요, 선생님. 바다에서 금방 건져버린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겠는데요, 그냥? 네. 이걸 오. 한번 이제 썰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우, 세상에. 나머지도. 아, 파릇파릇하고 그냥. 네. 두께도 두툼한 게 그냥. 아이고. 이거 하나 들고 가서 좀 예. 도와주세요. 야, 네. 이거면. 요거를 이제 네? 먹기 좋은 좀 길이로 네? 일단 좀 잘라요. 이렇게 좀 먹기 좋은 길이로 대충 이렇게 자르시고. 오, 뜨거워. 네. 이렇게 톡에서 네. 미끄덩미끄덩 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채를 네. 그렇게 뭐 가늘게 안 쓰셔도 돼요. 네. 약간 조금 한 뭐 꼭 길이를 이야기하면 한 0.5cm 정도 네. 네. 두께로 그냥 이렇게 잘 썰어주시면 됩니다. 세상에 이 다시마를 밥반찬으로 밑반찬으로 먹을 줄이야. 예, 네. 우리가 다시마를 사실은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중금속도 많이 빼주고 독소도 독소도 좀 많이 제거해 주니까 예? 이 다시마를 좀 많이 드시기 좋아요. 예, 다시마를 미리 썰어놓은 걸 예. 준비해봤어요. 아, 그렇네요. 좀 얇게 썰었네요, 조금, 선생님.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이건 좀 다른 거에게 좀 우선 좀 담아놓을게요. 예. 이거는 뭐 길이 얇게 썰든 굵게 썰든 상관없어요. 뭐 네모로 반듯하게 썰든 간에 네? 뭐 똑같은 길이로 좀 썰어주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놓은 이 다시마를 또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이 다시마에다가 다시마를 졸이는데 냄비가 필요합니다. 냄비에 졸이는 게 더 좋거든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썰은 다시마를 네? 무슨 냄비에 넣을게요. 바로요. 바로 넣고. 냄비에 넣는 건 안 거죠? 일부러 프라이팬 아니고 냄비에 넣으신 거죠? 아, 프라이팬이 너무 넓어가지고. 예? 그냥 금방 물이 쩔어요. 그래서 좁은 냄비가 좋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조림 양념장, 우선 물. 예? 이 조림장에는 물이 들어가고요. 예, 물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요게, 간장. 네, 간장도 넣고. 여기에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꿀도 좀 넣고. 오, 조림장에 꿀이 들어가야 예. 달짝한 맛이 있죠. 아, 윤기가 나요. 아, 그럼요. 꿀 들어가야 윤기가 예? 나고. 아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마의 그 비릿한 맛을 없애기 위해 청주. 청주. 청주를 좀 넣고요. 아무래도 잡내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거 매실. 매실청. 매실청. 네, 매실청. 설탕 대신 매실청을 넣으셨네요. 아, 그럼요. 꿀하고. 좀 매실청이 들어가면 좀 아무래도 좀 산뜻한 맛이 나요. 감칠맛도 네. 돌아요. 네네. 요거 이제 좀, 이건 깨소금 나중에 넣고. 예. 그렇죠.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졸이는 거예요. 예. 네. 시간은 어느 정도 졸여주면 되나요, 선생님? 요것도 한 2, 3분 정도. 예. 이미 다 삶아난 거라서. 예? 간만 빼면 돼요. 선생님. 한 2, 3분. 정말 윤기가 정말 자르르해요. 그렇죠. 그 바다의 해초 냄새가 예? 강하죠. 네, 확실히 잡내가 확실히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래도 미역에 아니 그래도 다시마에 어떤 잡내 같은 것들이 살짝 났는데 지금은 어떤 청주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매실청 그다음에 네. 꿀이 들어가서 달짝한 향이 확실하게 나네요. 네, 그렇죠. 이런 해조류를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어줘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졸려지면은 이게 마늘도 좀 듬뿍. 예. 요새 마늘이 또 햇마늘이 엄청나요. 네, 그리고 이 마늘이 들어가면 조금 더 칼칼하게 네. 느끼하지 않게 만들어주겠죠? 아, 예, 맞습니다. 마늘 넣고, 그 다음에 홍고추도 미리 넣어도 돼요. 예. 이렇게도 미리. 또 빨갛게. 색깔 예쁘게 예? 넣어주고. 좀 마늘 향이 좀 많이 나죠? 예. 이렇게 해서 졸려서 네? 이 국물 맛을 잠깐 한번 조금만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국물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살짝 네. 뜨거워요. 다시마 조림장. 오. 네. 요래 넣으면 예. 오늘보다 내일 또 더 맛있어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이 다시마잖아요. 네. 다시마에서 나온 또 그런 깊은 맛이 조림장과 어우러져가지고 깊고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아요. 매콤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찬통에 넣어놨다가 예? 냉장고에 조금 두었다가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맛있게, 맛있나요?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아, 그 좋은 아이디어네. 그렇죠. 아, 여기다가 좀 시원한 생수 조금 붓고 매실 예? 액기스를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하면 예? 훨씬 또 맛이 아주 좀 이렇게 국수처럼 예. 맛있게 해서 냉국처럼 네? 일단 졸여졌으면 이거 완성 접시 담아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야, 처음으로 먹어보는 다시마 밥반찬 요리예요. 예. 뭐 조금 더 짭조름하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눈출눈출하게 네? 이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서 네. 좀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차갑게 그럼요. 차갑게 하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그 해초 냄새가 나거든요. 네? 차갑게 하면 좀 덜 나요, 확실히. 그래도 해초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것보다는 조금 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해초 냄새는 해초 냄새가 참 좋은데. 그쵸?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자, 이거 좀 넣고 이제 아이고 홍고추 이런 것도 좀 위에 좀 올려주고. 네? 이 담을 때 이렇게 한 마리 휙뜩 담는 것보다도 여러 번 나눠 담는 것이 훨씬 더 볼륨감이 살아요. 이렇게 담을 때도 여기도 이제 넣고. 자, 아까 통깨 예? 조금 뿌리겠습니다. 조금. 아이고! 정말 고소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자. 다시마의 대변신! 1등 밥반찬, 다시마 주름이 완성됐고요. 자, 이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연어 깨불복구이를 만들어볼게요.